애니멀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입니다. 자, 두 번째 대구 수족관으로 왔습니다. 바로 수초닷컴인데요. 예? 모두들 아시죠? 뭐 성지 아닌가요? 대구 수족관의 성지. 네, 예, 그래서 수초닷컴에 왔는데 한번 여기는 좀 이렇게 좀 널찍널찍하게 있는 것 같아요. 용품실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 어디 있다. 여기는 여각인 것 같아요. 아, 여가제도요? 네, 여가제도. 근데 예. 지금 제가 딱 그거 느낀 게 있어요. 예. 다들 하이여왕에 폭 600 이상을 쓰시는 거 같아요. 왜 대구 쪽이라고 왜 하이여왕? 아까 트라이톤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 유행인지 모르겠어요. 아, 저는 뭐 이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계속 돌아볼게요. 이 시원한 맛이 다르네. 아, 이렇게 딱 이렇게 파시네요. 아, 유목들이 그놈의 유목 좀 그만 보세요. 아니, 다 금액이 적힌 게 참 좋네요. 아, 오케이. 유목 정찰제. 아. 네. 유목 사면 됩니까? 예? 그 저는 수족관을 돌아다니다 보면 네. 이렇게 금액이 적힌 게 참 좋아요. 아, 저는 네. 왜냐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조금 그렇고 이렇게 네. 딱 금액을 적어주시니까 금액이 명확하게 있네. 네,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두께, 두께나 뭐 사이즈도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이쪽은 바닥재인 것 같습니다. 여기 용품관이었나요? 네, 용품관. 아, 잠시만. 아까 근데 했는데 어항 크기도 큰데. 아, 이거 펜던트 조명. 이게 펜던트 조명을 이렇게 쓰는 거였군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또 펜던트요. 이게 뭐지? 어. 먼저 세팅을 다 나오면서 이렇게 아, 이렇게 좀 세팅을 해 볼 수 있겠구나. 네. 아, 근데 진짜 구매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 예. 네, 이거는 진짜 이렇게 진짜... 세팅을 하실 수 있는 네. 그건 참 좋네요. 자, 계속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뭐 히터인 것 같고요. 네. 뭐 여과기도 보이고 뭐 이렇게. 오! 이런 아이템 진짜 지린다. 유리 뚜껑. 아. 그 다음에 여기 루바망 점프상 방지도 되고 뭐 이런 시어통도 만들고 이런 것도 좀 좋네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물 생활을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네.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가정에서 하시는 분들은 여기 뭐 오시면 뭐 아무거나 다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기본적으로 싹 세팅을 해놓으셨네. 아까 말씀드린 바로는 이 세트왕이 굉장히 잘 나간다고 이런 아.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용품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생물실도 한번 가봐야죠. 네. 그렇죠? 가시죠.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좀 좋은 게 주차 공간이 넓어요. 아, 그리고 이 오른쪽이 옛날에 수초 농장이었는데 예. 이게 지금 군이 그쪽으로 옮겼다고 예. 하십니다. 예. 수상으로 재배하던 곳. 그거는 다음에 저희가 군인 수초 농장을 찾아가 보죠. 네. 오, 괜찮은데? 네, 수초 농장을 찾아가겠습니다. 술도 역시 수초닷컴이라는 이름이 맞네요. 뽑으시려고 하는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명을 보면 예. T5죠. 예. 이렇게 자체 개량하신 아. T5 조명들인데 확실히 이게 전문점이다 보니까 예. 수초에는 확실히 T5가 아. 네,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루탈라 타라구나. 루탈라 하나가 진짜 예뻐요, 이거. 제 수조에 있는 제. 일단 여기는 수초 축양장 같은 거. 축양 네, 공간이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넣고. 신기한 게 있는데? 수조들. 레알 연못 수조 아닌가요? 그러네요. 이 깻잎 같은 건 뭐지? 깻잎이야? 따서 먹으면 되겠다, 그쵸? 네? 깻잎 따서 먹으면 그만할까요? 거기에 수초 추가량이 있네요.
쪽도 수출 측양장인 것 같고. 저기. 네. 여기서 마음에 드는 수초 있어요? 저요? 네, 여기서 마음에 드는 수초. 뭐 하나 잘 알겠다. 뭐요? 이거 얘기하겠네, 빨개서. 아닌데요? 아, 뭐, 뭡니까? 저는 이거요. 아, 역시 정경. 네. 런닝하는 거. 네. 한결 같으시네. 네, 정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사장님 농장에서 오는 것 같아요. 아, 네. 구미. 군위. 군위 아니에요? 군. 구미. 구미예요? 군위라는 데가 있어요? 군위가 있지 않아요? 뭔 소리예요? 아,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전 구미라고 들었는데. 자체 농장에서 가져온 게 이게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그냥 네. 수상으로 키우셔가지고 예전에 아까 그 비닐하우스에 네.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어요. 아. 네.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옮겼다고 하시니까 좀 이따 한번 여쭤보죠. 네, 이렇게 있고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딱 칼로 잘라 파시네. 이게 좋다. 아. 이게 수초가 예. 사장님 농장에서 가져오시네. 예, 직접 군위에서. 군위죠? 예. 구미, 구미. 군위, 군위. 군위. 아, 군위 맞잖아. 군위가 있네. 만져도 되나? 군위랍니다, 군위. 아, 맞네요. 군위에서 오는 직접 재배하는 수초. 군위. 네. 군위. 군위들이 많고요. 야. 수초 식재 방법까지 이렇게 다 해놓으셨어요. 자, 이렇게 생물과 수초 이런 관이 있고 이제 한번 갤러리관인가? 거의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거의 사장님이 거기 계시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여기가 이제 따로 갤러리관을 이제 지금 만들고 계신데 습격이라 그러나? 네. 급습? 한번 해볼게요. 말씀드렸죠? 아니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예. 예. 갑자기 찾아와서. 아, 예. 부럽습니다. 예. 고맙고. 여기가 이제 갤러리관이죠? 예, 옛날 한 4년 전 오픈 때부터 하려고 했다가, 이거 창고로 썼다가, 쇼룸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쇼룸? 네, 좀 뭐 창고 다 치우고, 예. 손님들 휴게 공간으로, 우리 매장에 이제 늦지만, 이제 앉아가 쉬고, 쉬실 데가 없어요, 손님. 아~ 그래서 그 의자도 이렇게 좀 배치해서 아~ 앉아서 이런 거 감상도 하고 예. 가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아까 생물실 돌아보다가 네. 수초를 이렇게 판매하시는 거 봤는데 직접 재배하셨다고. 증경 수초 같은 경우는 예. 기존 손님들께 소일에서 깔아서 예. 드라이 스타트해서 이렇게 키우시잖아요. 그걸 예. 우리는 그대로 손님과 똑같이 모판 위에서 재배해서 아~ 소일하고 같이 드리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소일에 바로 꼽기만 하면 예. 바로 그냥 뿌리가 안에 그 솜털 뿌리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스타트하는 소일까지 같이 주니까 예 그렇죠 묶여 있으니까 예 소일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잔디 떼신 듯이 흙하고 같이 그러니까요 듯이. 아까 좀 놀랐어요 저희 예전에 섬유할 때 그런 거 떼서 이렇게 쌌거든요 칼로 이렇게 예 그 깜짝 놀랐어요 아까 그래서 길게 해갖고 바닥에 꼽기만 하면 옆으로 바로 뻗으니까 아주 신속하게 뻗어가고 성공 확률이 많이 높아요. 예. 기존에는 흙을 씻어버리고 나면 솜털 뿌리가 다 손상이 돼서 다시 뿌리 내리고 하는데 그때 좀 힘들 수 있는데 예. 이거는 꼽으면 바로 그냥 스타트 되거든요. 그럼 정경의 성패는 뿌리다. 솜털 뿌리가 얼마나 그 솜털 뿌리에서 영양분을 먹고 하는데 그게 씻으면서 손상이 다 돼버리면 또 새로운 뿌리가 나올 때까지 그때가 네.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패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네. 그것 때문에. 아니, 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직접 재배해서 판매하는 수족관 전국에 있나요? 뭐 맞죠. 많습니다. 아, 많아요? 많으세요. 저희도 뭐 그냥 수초 농장이 이제 그 별도로 여기서 하다가 예. 실내, 실외 다 돼 있고. 테드 아마 그 비닐하우스 봤으면 소름 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미스트 분부도 됐었고. 예. 자동으로 분부되고 예. 자동화 시스템 다 했기 때문에 그나마 상태를 보고 양액 그 물통에다 비료 조금 양액 같은 거 조금 넣어가지고 예. 그걸로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통째로 가져가고 싶더라고요. 예. 혹시 그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 왕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은 네이처 플러스 비오톱, 뭐 비오톱 정도 생태계 레이아웃에 또는 자연스러움을 담아내는 그 수초가 하이브리드. 수초가 이렇게 꾸며내는 자연의 모습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건 여기서 끝내고 저희가 또 2부 가서 사장님 인터뷰 좀 상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때 뵙겠습니다. 취미가 업으로 되면 안 좋다 하는데 저는 너무 더 좋아요. 아, 지금 제 인생의 최고 행복한 시기를 만난 것 같아요. 예, 막 적성에 맞아가지고 아침 예. 일나면 오늘 뭘 해야지.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열대어 생각나고. 늘 생각나고 오늘 가서 환수도 좀 해야지. 아, 수초 보면 아직도 이제 LED랑 T5랑 네. 갈리잖아요. 네. T5랑 LED를 추천을 한다니까. 아, 예. 그, 저기 형광등이죠. 수초들이 싫어하는 빛을 가리려고 색소를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애니멀로우 TV.